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Paying at the Checkout입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고, 나중에 그 계산대로 쭉 거기 나와서 그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죠. 그 계산대로 이제 체크아웃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산대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돈 지불하는 건 요즘은, 현찰들을 별로 안 쓰죠? 다 카드로 옵니다만은, 어떤 때는 현찰도 받습니다. 현찰도 받고, 카드도 받고 하는데, 이제 현찰로 낼 것인지, 카드로 낼 것인지, 이런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낼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완전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준비 작업을 좀 해볼까요? 워밍업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체크아웃 할때 이런 그 계산 방법, 돈을 내는 방법들이 이용이 되는데, I'll pay. 나는 이제 지불하겠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말이죠. 그때 전치사를 by나 쓰거나 with를 씁니다. I'll pay by cash. 현찰을 내겠습니다. 또는 I'll pay with cash. 현찰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찰 내는 사람은 오히려 뭐 적고, 시장 같은 데서는 또뭐 현찰을 받기도 하죠. 물론, 이런 백화점이나 슈퍼에서도 뭘 받습니까? 현찰을 받죠? 어떤 경우는 어떤 상점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현찰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카드로 모든 걸 계산하면 완전히 세금 자료로 잡히죠? 그런데 카드가 아니고 현찰을 쓰면은 그 세금 자료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탈세를 할 목적으로 자 현찰을 내시면은 뭐 얼마를 깎아줍니다 하는 그런 상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상점이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우리가 얘기할 때 카드를 쓴다는 건 대개 신용카드를 얘기합니다. 크레딧 카드. 카드 말고 데빗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은행 카드죠. 직불 카드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면은 크레딧 카드는 그 크레딧 카드에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랄지, 마스터랄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랄지 이런 카드 회사들이 있죠. 카드 회사들이 자기가 신용이죠. 신용을 가지고 그 카드로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은 그 카드 회사들이 돈을 지불해주고 은행에서 돈을 빼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오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카드 회사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카드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자기가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그냥 쓰면은 직접 은행에서 나갑니다. 뭐안 거치고요. 그런 카드 회사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백화점 같은데 또는 슈퍼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 같은데 가면은 또는 코스코 같은데 가면은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기프트는 선물로 주는 카드죠. 선물로 주는 카드인데 이건 선불 카드라고 그래. 프리페이드 카드. 그래서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이렇게 해서 생일 때 자기 딸한테 또는 손녀한테 예. 기프트 카드를 주면은, 프리페이드 카드를 주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대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카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요즘은 이제 카드를 많이 쓰지만은, 몇십 년 전에 카드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체크를 썼습니다. 자기압 수표라고 그러죠. 자기압 수표. 각자 어떤 은행에 돈을 내면은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자기압 수표를 쓸수 있는 계좌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맡기고 자기가 그 수표에다가 누구한테 얼마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하고 날짜하고 자기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점 주인이 그 체크카드를 받아갖고 수표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 그 상점 주인한테 돈을 지불해주는 이게 자기압 수표. 지금도 자기압 수표 쓰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안 쓰는 편이죠.
그다음에 e-transfer, e-transfer는 우리가 온라인 뱅킹 한다고 그러죠? 온라인 뱅킹.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지고 뭐올수 있습니다. 뭐 돈을 낼거 있으면은 뭐 카드 줄거 없이 그냥 휴대폰 가지고 온라인 뱅킹을 해서 그냥 돈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뱅킹 오히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는 뭐 T머니 같은 것도 있죠. T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넣고 그걸 갖다 어떤 돈을 지불하는 그 기기에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지불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불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회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전치사로 buy나 with를 쓴다. I'll pay. 자, how are you going to pay it?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I'll pay by cash. 현찰 내겠습니다. 또는 I'll pay with credit. 그냥 크레딧 카드라고 크레딧이라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럼 크레딧 카드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데빗 카드 또는 뱅크 카드 대신에 데빗 이렇게 얘기만 줄여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 체크, 이트랜스퍼와 같은 방식이 쓰인다. 자, 뭐 따라 설 것도 없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캐시 현찰이요. 캐시, 크레딧 카드, I'll pay까지 같이 합시다. I'll pay by debit. I'll pay by bank card. I'll pay by gift card. I'll pay with check. I'll pay by e-transfer. 됐죠? 노트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people often say the name of the major credit card to identify how they'll pay. 자기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요 크레딧 카드의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제 나라마다 다 뭐가 달라요? 돈 종류가 다르죠? 미국은 달러 쓰고, 한국은 원 쓰고, 일본은 옌 쓰고, 중국은 위안 쓰고, 그다음 유럽은 유로 쓰고, 이제 영국은 탈퇴했으니까 파운드 쓰겠죠? 파운드 쓰고, 이렇게 다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고, 또 환율이 다르죠? 환율이 다르니까 이렇게 세계 여행을 오거나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환전을 해가지고 그 나라 돈을 가서 또 쓰고 온다는 게 불편하니까 뭘 가지고 그냥 카드 갖고 써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빼가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을 갈 때는 틀림없이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그냥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랄지 우리은행카드랄지 뭐 농협카드랄지 삼성카드랄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런 비자나 마스터 기능을 같이 앱을 넣어주듯이요 기능을 같이 얹어가지고 그 카드에 보면 한쪽에 비자 또 마스터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 두 개를 다 갔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데는 또 비자를 받고 어떤 데는 마스터를 받는 데가 대개는 다 받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와 마스터 두 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또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쓸 일이 별로 없죠. 외국에 갈 경우에 비자나 대개 마스터를 가는데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돈을 낼 때는 자, 나 비자로 내겠습니다. I'll use Visa. I'll use MasterCard. 또는 마스터카드도 필요 없고 master 이렇게 I lose visa, I lose master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뭘로 지불할 것인가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알로그들이 뭐좀 단순한 것들이지만은 다이알로그로 한번 구성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이알로그는 파트너하고 짝을 지어서 역할로를 내가면서 리스닝과 스피킹의 프랙티스를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paying with the card. 카드로 지불하기. That will be $54.72.
그러든지 there will be 54, 72. 달러 얘기도 않고 그냥 there will be 54, 72. 자,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돈을 내려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은 얼마예요? 50달러 72센트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죠? 50달러 72센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That will be $54.72. 정식으로는 That will be $54.72죠. 센트. 센트를 얘기하지만 그 센트라고 얘기 않고 달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That will be $54.72 하면 50달러 72센트지 압니다. 그러니까 hold out the card.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꺼내겠죠. 그러면 내려고. Is that credit or debit? 그러니까 카드가 이게 신용카드입니까? 직불카드입니까? 그러니까 debit, 직불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debit card, credit card 이렇게 막 카드를 일일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화는 언제든지 짧고 간결하게 해야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해지니까요. debit. Okay, 좋습니다. Insert your card whenever you're ready. 준비가 되는 대로 카드를 꽂아주세요. 요즘 돈 낼 때 다 그렇게 하죠? 어떤 기계가 있으면 거기다가 카드를 꽂으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즘 어떻게 돕니까? 휴대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손에다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카드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카드를 그 사람을 줘서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꽂기도 합니다. 꽂기도.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그 카드를 꽂아주세요. Thanks. 감사합니다. 한 거 있습니다. 단순한 다이아로그입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That'll be 5472. 카드를 꺼내고 Is that credit or debit? Debit. Okay. Insert your card whenever you're ready. Thanks. 됐죠? 자, 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That'll be 5472. 카드를 꺼내고. Is that credit or debit? Okay, insert your card whenever you're ready. Thanks. 됐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Card를 꺼내고. Debit. Thanks. 아주 뭐 간단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뭐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다음에 paying by cash 현찰로 돈을 낼 때 자, that's 88.55 88달러 55센트입니다. You'll be paying with your credit card today. You'll be paying 오늘 지불할 겁니까? With your credit card today? 오늘 예, 신용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오늘 신용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신용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No. I'll pay with cash. 아, 나 현찰 내겠어요. I'll pay with cash. 현찰 내겠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현찰 받으면 그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카드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00달러를 예를 들어 받는다고 그러면은 3%가 수수료 날라가 버리니까 97달러밖에 못 버는 거죠. 그런데 현찰 받으면 100달러 다 받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나쁜 사람 같으면 그걸 탈세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현찰을 선호하죠. 그러나 모든 게 이제 제도가 카드를 쓰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카드를 쓰게 되는 거지만은 현찰로 어떤 사람은 또 현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내 친구 하나도 걔는 언제든지 현찰로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카드를 쓰면 와이프가 무엇을 썼는가를 전부 다
이제 은행에서 통지가 오죠? 삐삐하고 어디에서 얼마 썼다고 하는데 현찰을 쓰면 모르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뭐 문제 나지 않도록 그냥 자기는 딱 하니 한 달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딱 찾아서 그래 언제나 자기는 현찰로만 쓴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Thank you. 그러고는 accept $100 bills. 100달러, 100달러짜리를 돈을 받습니다. 100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0만원짜리인데 우리는 10만원짜리가 없죠? 5만원. 미국은 이제 100달러짜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보다 좀 화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은 미국에는 100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1000달러짜리가.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10달러, 뭐 20달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10달러짜리, 5달러짜리. 그리고 이제 1달러부터는 지폐도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동전 쓰죠. 센트는 동전. 50센트, 25센트, 10센트, 5센트, 1센트짜리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dollar, 그 다음에 quarter. quarter는 이제 25센트짜리, 그 다음에 dime, 10센트짜리, nickel, 니켈은 이제 5센트짜리, 그 다음에 카파, 그건 1센트짜리. 그렇게 동전으로, 센트는 계산하고요. And here is your change. 그러고 이제 88달러 55센트인데 100달러짜리를 받았으니까 잔돈을 내줘야죠. Here is your change. 여기 잔돈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카운트를 하죠. 얼마를 내줘야 되죠? 88달러 55센트인데 100달러를 받았으니까 11달러 45센트를 내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뭐 10달러짜리 하나 주겠죠? 그러면 10. 그 다음에 1달러 하나 주고 11. 그렇죠? 11달러. 그 다음에 동전으로 45. 이렇게 잔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다, thank you 하고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have a nice day.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you too. 당신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예. Have a nice day 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하는 얘기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나한테 좋은 하루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도 좋은 하루 되라고 해주는 겁니다. Have a nice day. 유튜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And that's 8855. Will you be paying with your credit card today? Will you be paying with your credit card today? No, I'll pay with cash. No, I'll pay with cash. Thank you. I accept $100 bill. And here is your change. Pen 11:45. Thank you. And here is change. Here is your change. Pen 11, 동전 45. Thank you. Have a nice day. You too. 자, 롤플레이 하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하십시오. That's 8855. You'll be paying with your credit card today? Thank you. And here is your change. 10:11:45. Have a nice day. You too. 그랬습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하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No, I'll pay with cash. Thank you.
여튼 됐죠? 네. 이제는 paying with a gift card. 누가 이제 아빠한테 또는 할아버지한테 이런 gift card, 선물 카드를 받았습니다. 선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A가 there's a 545. 뭐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뭐 장난감이나 샀나요? 5달러 45센트입니다. 한 6,000원 되겠죠? 6,000원입니다. 윌 데비 언유어 기프트 카드데이. 오늘 윌 데비 언유어 기프트 카드. 그것을 기프트 카드 위에 올려놓는다. 그 말이 아니죠? 기프트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That will be on my gift card. 내 기프트 카드 위에 산 물건을 올려놓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내 기프트 카드로 그산 물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Will be on your gift card today? Yeah. Yes. Okay. 그리고 이제 기프트 카드를 받겠죠?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카드 꽂는다 이렇게 꽂으면은 돈이 얼마 남았는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아, so there's $5 left on your card. 얼마짜리건, 10달러짜리건, 5달러짜리건, 100달러짜리건 지금 다 쓰고 현재 얼마 남았다? 5달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건값은 얼마예요? 5달러 45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I just need 45 cents. 45센트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또 기프트 카드는 자기가 받으면 되고요. 거기다 45센트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Please는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Oh, I'm sorry. 자기는 더 남았는 줄 알았는가 봐요. 한 10달러 남았, 이렇게 충분히 그걸로 다 커버를 할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자라다고 그러니까요. I'm sorry.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I don't have any cash. 나 현찰이 없는데요. 45센트를 갖다가 지금 동전을 안 갖고 와서 동전이나 또는 1달러짜리나 이런 게 현찰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찰이 없는데요. Can I use my debit card? 내 직불 카드를 써도 될까요? 직불 카드를 써도 45센트 내라고 카드 쓰는 게좀뭐 황송하긴 하죠. 그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Of course, of course. 물론이죠. 상관없습니다. Here you go. 그러고 hand customer the debit machine. 그러고 돈 받는 그 기계 있죠? 돈 받는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대면은 거기에다가 카드를 꽂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thank you 하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꽂겠죠? 꽂으면은 거기서 얼마가 45센트가 빠져나갑니다. 됐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That's 545. Will that be on your gift card today? Yes. Okay, so there is $5 left on your card. I just need 45 cents, please. Oh, I'm sorry. I don't have any cash. Can I use my debit card? Oh, I'm sorry. I don't have any cash. Can I use my debit card? Of course. Here you go. 땡큐.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예스. 오, I'm sorry. I don't have any cash. Can I use my debit card? Thank you. 그런데 이 다이얼로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아래에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Question 1.
How does person B pay for the most of bill? 자, 이 청구 금액의 대부분, 청구서죠? 청구서 금액의 그 대부분을 뭘로 지불했는가요? 뭘로 지불했습니까? B가 대부분? 원래는 전체를 갖다가 뭘 넣으려고 그러는데, 기프트카드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5달러 45센트 중에 5달러는 기프트카드로 했죠? 그러니까 주로 지불한 것이 뭐예요? 자, 크레딧 카드, I know. 기프트 카드죠. 그 다음에 Why does B need an additional form of payment? 왜이 기프트 카드로 다 끝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내야 되게 됐습니까? 뭐예요? It was short of money. 돈이 모자랐죠? The gift card has only $5 in it. 5달러밖에 없으니까 he needs to pay 45 cents more. 45센트를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What does B not have? B는 무엇이,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He said, I'm sorry, I don't have any cash. 현찰이 없다고 그랬죠? He doesn't have any cash. 그는 현찰이 없습니다. What does B have to do?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되죠? He should pay another forms. 다른 형태로 페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로 페이했습니까? 데빗으로 페이를 했죠. 그러니까 45센트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유용한 표현들, 지불할 때 유용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뭐 철저하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read out, 큰 소리를 읽고 그 다음에 눈 맨날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한번 read out 보고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눈 감고 반복해서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your card is not working 이렇게 봤으면은 또 your card is not working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Your card is working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음에는 눈 감고 얘기해야 됩니다. Your card is not working.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을 해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Your card is not working. 당신 카드가 안 되네요. 당신 카드가 안 되네요. 이제 원래 돈이 다 떨어져서 안될 수도 있고, 뭐가 칩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안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안될 수도 있죠. 자, 하여튼 당신 카드가 안 되네요. 할 때, Your card is not working 합니다. Your card was declined. 당신 카드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카드를 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막아놓고. 그래서 실제 그걸 깜빡했고 카드가 되는 줄 알고 냈더니 거부가 됐어요. 아, 내가 이게 못 쓰게 막아놓고 왔구나 하는 걸 잊어먹은 것이죠. Declined. 그 다음에 We don't accept American Express. 우리는 American Express는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We don't accept American Express. 또는 현찰을 낸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카나다 사람이 미국 와서 카나다 달러를 내려고 그러니까 We don't accept Canadian dollars. 카나다 달러는 안 받습니다. American 달러만 받습니다. American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We only take cash. 우리는 현찰밖에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가면 이제 일요일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이 열리죠. Farmers Market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지방에서 나오는 신선한 채소랄지 과일이랄지 하는 걸 많이 파는데 많이씩 안 사죠. 가야 뭐몇 달러씩 이렇게 좀 사과 한 봉지 사고 뭐 이런 수박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잔돈만 좀몇개 가져가면 될 정도인데 거기서는 또뭐 카드를 쓰고 하기가 번잡하니까 그냥 we use cash. 우리는 그냥 현찰 거래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는 we only take cash. 우리는 현찰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I forgot my wallet. 아, 내 지갑을 잊어먹었네요. 뭐 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럼 뭣도 없고 카드도 없고 현찰도 없죠? Purse. Purse도 지갑입니다. 또는 핸드백 같은 것도 purse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카드. 지갑은 있는데 보니까 카드가 없어졌네요. 카드를 내가 어디다 놓고 왔지? 안 갖고 왔나? 또는 아까 뭘 사면서 거기다 놓고 왔나? I lost my card, maybe. 그다음에 I don't have any cash.
I don't have any cash. 나 현찰이 없는데요. 또는 I don't have any change. Any change.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 주인이 45센트를 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맨날 뭐 10센트짜리 있고 5센트짜리가 없어. 45센트를 못줄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50센트 주겠죠? 10센트. 10센트, 5센트 손해보고 40센트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45센트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잔돈이 모자라는데요. 또는 잔돈이 없는데요. I don't have any change.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Keep the change. 잔돈 가지세요. 그냥 잔돈 그냥 잔돈 가지세요. 이렇게 할 때는 keep the change 이럽니다. 택시 이제 택시 같은 거 탔을 거죠. 택시 탈때자 37달러 50센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40달러 주면서 한 2달러 50센트는 keep the change. 자, 잔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ll try a different card. 자, your card was declined 하면은 I'll try a different card. 되게 요즘 뭐 카드 하나 쓰는 사람은 드물죠? 카드를 뭐 보통 두세 가지씩 이렇게 쓰니까요. 그럼 이 카드 갖고 안 되면은 다른 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m 10 cents short. 아이고, 10센트가 부족하네요. I need 10 cents more. 자, 10센트 더 주셔야 되겠네요. 됐죠? 이거 아주 뭐 일반적이고 언제나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걸 철저하게 연습하셔서, 입에 딱하니 이게 붙어갖고 필요할 때탁 터져 나오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오. Your card is not working. Your card is not working. Your card was declined. Your card was declined. We don't accept American Express. We don't accept Canadian dollars. We only take cash. 그것만 받는다 강조할 때는 we only take cash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찰을 강조하려면은 we only take cash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만 받는다 할 때는 only를 강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찰을 강조할 때는 cash를 강조하면 됩니다. We only take cash 이렇게요. I forgot my wallet. I forgot my purse. I forgot my card. I don't have any cash. I don't have any change. I'll try a different card. I'll try a different card. I'm 10 cents short. I need 10 more cents. Yeah, 충분히 연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문법적인 걸좀 하면은요. 아까 이미 우리 했죠? pay 다음에 뭔 전치사를 써라? by나 with. 그러고 이제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I'll pay by, I'll pay with. 그렇게 오고는 뭘로? 수단들을 쭉 얘기하죠? 명사. 수단들이 이제 데빗인지, 직불카드인지, 크레딧카드인지, 캐시, 현찰인지, 체크, 수표인지. 그러니까 I'll pay by 하고 데빗 카드 해도 괜찮고 데빗 해도 괜찮고요. 크레딧 카드 해도 크레딧 어떤 게뭐 편리합니까? 카드 안 쓰는 게 오히려 편하죠. I'll pay by debit, I'll pay by credit 하는 게 쉬니까요. I'll pay with cash, with cash. I'll pay with check. 이렇게 자기 지불 수단을 얘기하는 전치사는 by나 with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카드인데 I'll pay with my credit card, my bank card 또는 I'll pay with a check,
with a를 집어넣어서 a check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ay with, pay by 이렇게 해라. use, 나뭐 사용하겠다고도 얘기합니다. I'll use my credit card. 나 오늘 credit card를 사용하겠습니다. credit card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말 대신에 credit card를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자, 나 credit card 사용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ut someone on something such as credit card. 아까 그 얘기했죠? I put the shoes on my credit card, on my debit card. 내 신용카드 위에다가 내 신발을 구두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뭔 얘기예요? 구두값을 내 신용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put something, 어떤 물건, put something, 자기가 사고자 하는 put something, 그 물건을 on something, 카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I'll put the shoes on my credit card. 또, he'll put it on his visa, 비자로 그는 지불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he'll put it on cash, 현찰에다 올려놓는다고 안 씁니다. 현찰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않고, 언제나 카드 같은 거, 거기다 올려놓는다고 그러지, 현찰에 올려놓는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I'll put it on cash, 이런 말은 쓰지 않고요. I'll put it on my visa, on my credit, 이렇게 쓰고요. 밑에 이제 그 cashier of customer, 계산 돈 받는 사람이,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이건 뭐,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이건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들으면 되죠? 오늘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따라서 해보십시오.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그러면 고객은 간단히요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Cash 또는 debit 또는 credit 그렇죠? 또는 I'll pay by cash. I'll pay with debit. 그렇죠? 그 다음에 I'll use credit. I'll use credit.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이런 문법적인 구조화에서 지불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 작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method payment. method payment. Are you paying by debit?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물어볼 때,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이렇게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Are you paying by debit? 오늘 직불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Will you be paying with cash? 오늘 현찰 쓰시겠습니까? Do you wanna pay this with your gift card? 이것을 갖다가 기프트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Can I put it on my credit card? 이것을 내 credit 카드로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Can I use my credit card? 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건 좀더 구체적인 거죠. How will you be paying today? 다양한 형태를 갖다가 하나씩 지적해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Are you paying by debit? Are you paying by debit? Will you be paying with cash? Will you be paying with cash? Do you want to pay this with your gift card? 여기서 do you want to pay를 갖다가 wanna pay, to를 갖다가 do you wanna pay 이렇게 줄여서 대개 얘기합니다. Do you wanna pay this with your gift card? 'Can I put it on my credit card? Can I put it on my credit card? Can I use my credit card?
자, 다시 summarize 하면은, method payment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credit, debit, visa, cash, gift card가 있습니다. How will be paying today? 오늘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I'll pay with my credit card. 그냥, simply, credit car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dialogue, practice partner. 파트너하고 이 다이얼로그를 채워가면서 연습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문맥을 봐야죠. 그래야 뭐라고 할 것인가를 알죠. Excuse me, do you accept cash?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Do you accept cash? 현찰 받으시는가요? No. 현찰 안 받습니다. We only take 현찰 안 받으면 뭐겠어요? 뭐 카드나 또는 체크나 이런 것밖에 못 받겠죠? No, we only take a card or check.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현찰 거래를 못하게, 현찰 거래를 언제든지 카드로만 쓰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때는 현찰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카드나 자기 앞수표 아니면 안 되도록. 그건 세금의 명확성을 아주 조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Okay, I'll use, 뭘 쓰겠습니까? 카드를 쓴다든지, I'll use, 뭐, credit. I'll use credit card. I'll use visa. I'll use MasterCard. Master. 했죠? I'll use American Express. 또는 I'll use my check. 체크를 쓴다. Okay, that'll be 44.22. That'll be 44.22. 44달러 22센트 되겠습니다. 우리는 되겠습니다. 그러죠? 또는 44달러 22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Oh, actually. 실은, I have a gift card. 아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나 gift card가 있어요. Gift card. Great. 잘 됐네요. 그리고 카드를 보니까, so your card cover $40. 보니까 40달러 남았어요. 기프트 카드가 40달러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달러짜리 4개를 줬을 수도 있고, 50달러인데 10달러 쓰고 40달러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40달러, 남아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가. 그럼 뭐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44달러 22센트라고 했으니까, 얼마만? 4달러 22센트만 더 내면 되겠습니다. You owe. 나한테 빚을 졌다고 말했죠? 그 뭐예요? 44달러 22센트만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Just 그것만 내면 되겠습니다. Okay. I'll put the rest 뭐에? On my debit. 밑에 보니까 debit machine을 갖다가 넣는다고 그러시니까 On my debit card. I'll put the rest. 그 나머지는 On my debit card. 카드, 데뷔 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 Great. 좋습니다. The debit machine is ready whenever you are here, whenever you are. 준비되는 대로. 자, 여기, 데뷔 카드 꽂을 거. 이게 준비됐으니까 언제든지 여기다 꽂으십시오. 준비되면 꽂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Excuse me. Do you accept cash? Excuse me, do you accept cash? No, we only take card or checks. We need only take cards or checks. Okay, I'll use card. Okay, I'll use card. Okay, that'll be 44.22. Okay, that'll be 44.22. Oh, actually, I have a gift card. Oh, actually, I have a gift card. Great. So your card cover $40. You just owe me $4.22. Okay, I'll put the rest on my debit card.
Great. The debit machine is ready whenever you are.자, 롤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커스터머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캐시어 하십시오. Okay. Excuse me, do you accept cash? Okay, I'll use card. Oh, actually I have a gift card. Okay, I'll put the rest on my debit card. That's all? Now, you take the role of a customer. Customer로 해보십시오. I'll do the cashier. 내가 cashier 할 테니까요. Customer, start. No, we only take cards or checks. Okay, that'll be 44.22. Great. So your card cover $40. You just owe me $4.22. Great. The debit machine is ready whenever you are. 됐죠? 자, 파트너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뭐 좀 비교적 짧은 그런 다이얼로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쇼핑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그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 표현들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쓰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그러면은 또는 여행을 가서 관광을 가서 이걸 갖다 어디에 쇼핑을 했다고 할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이런 계산대 가서 돈을 지불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Can I?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k what forms of payment are accepted? 어떤 종류의 그런 지불이 가능한지, 지불을 허락을 하는지를 갖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Do you accept 하면 되죠? Do you accept card? Do you accept cash? 됐죠? Do you accept card? 카드를 받습니까? 캐시, 현찰을 받습니까? 이렇게 Do you accept?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Say what forms of payment I will use. 내가 어떤 형태의 지불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I'll use master 해도 괜찮고요. I'll pay with credit card. I'll pay by cash. By cash보다는 I'll pay with cash가 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형태로 지불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can I use preposition correctly with forms of payment? payment 그 형태에 따라서, 아까 전치사가 있었죠? I'll pay 뭐예요? by. I'll pay with. I'll pay my. I'll pay with. 그 다음에 I'll pay by my credit card. I'll pay with a credit card. 프리포지션을 쓰는 그런 형태를 아빠 공부를 했죠.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Can I respond to problems with payment? 이런 페이먼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Your card was declined. Declined. 거부가 되었네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I'll try different one. 나는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ou are short of money.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I'll pay the rest. 나머지는 뭐뭐로 On my debit card. I'll pay the rest 뭘로? By cash.
현찰로.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 뭐 연습을 안 해도 이미 다 잘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생소해서 연습이 필요한 분도 있고요. 만약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시면서 필요할 때 정지시켜 놓고 연습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번 시간에 이런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